5편 27절. 네, 다시 한번 35편 27절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기서 조금 보면은 재밌는 게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뭐 하고요? 노래 부르고, 나의 의의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고, 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의 이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들이 상대가 항상 뭐 하게 하라고요? 말하게 돼.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평안함을 기뻐하신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말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26절 그 앞에 한번 더 볼까요? 26절, 참그 앞에도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뭐예요?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말씀들을 잘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 잘 보면은 이 시대에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뭐하지 말라고요?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자체에는 뭐를 두지 말아라?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대요?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그 시편에 말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을 위대하게 말하게 하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어떤 재물이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둬서 그 재물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게 하시는 것을 뭐야? 응?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냐 이것을 보셔야 돼. 세상이 주는 축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거는 어떤 좋은 것이라도 받으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면, 그러니까 사람들 부한자들 뭐 응? 또 재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을 둘 때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번 구약을 다시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8장 8장 1절에서 9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아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지 않기는지는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기까지 9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굶주리게 하셨어요. 좀
가난과 어려움과 광야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축복의 은혜를 받기까지 그 과정이 뭐예요? 2절에 40년 동안 뭐를 걷게 했어요? 광야를 걷게. 근데 광야의 목적이 뭐다?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신다. 시험한다. 그 시험이 뭐예요? 시험 단순해요. 오늘 제가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보는 거예요. 시험 봐서 통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지언정 배고플지언정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 건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죠? 결과적으로는 4절 5절에도 보세요. 시작.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고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 그러니까 고생인데 고생은 고생인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계셔. 의복이 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말씀만 지키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 6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주셔요. 근데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에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를 보는 거예요. 좀 제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좀 예수님이 뒤에 계시잖아. 같이 계시면 좀 약간은 좀 큰 소리 뻥뻥 치고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막 선포도 하고 막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사고 쳐도 누가 다 해결해줘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약간 좀 모험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은 어떡하죠? 뭐 무서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죽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제는 뭐 한 줄 아는 거예요? 큰일 난 줄 아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잠잠해. 그럼 여러분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풍랑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네? 또 예수님이 주무셔 그 다음번에 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나요 그럴까요? 안 그러지.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파도야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자기들도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를 봤으니까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하고
겁먹고 막 큰일 났는데 이거 예수님이 한번 해결하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 우리도 할수 있네. 명령하니까 듣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순종하는가. 7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물과 석류와 가나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적으로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깨고. 여러분 보세요. 결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그냥 쉽게 갑자기 그냥 애굽을 탈출했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까지, 은혜를 주시기까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 뭘 시험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풍요로운 땅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이 다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거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고 계속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환경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또 장면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계속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고 계속 아픈 게 지금 코로나라서 계속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광야라고 광야에만 평생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과정이야, 훈련이야. 무슨 훈련?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의 깊은 신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또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 어떤 분이냐? 8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능력을 주셨다. 약속을 이루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자꾸 이렇게 확장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크니까 점점 옷이나 신발을 조금씩 큰 거를 사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재물 얻을 능력은 결국은 이 땅에 한번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냐? 그 재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내가 걸어 다닐 때랑 자전거를 탈 때랑 어때요? 내가 다닐 수 있는 걸어가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과 내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어때요? 멀어지죠. 그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가면 더 멀어지죠.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가면 예? 더 멀어지죠. 그래서 기차나 어? 헬기나 비행기를 타면 어때요? 영역이 더 커지네. 똑같이 한 시간을 여러분이 한 시간을 자전거 타는 것과 한 시간을 차를 타는 것과 한 시간을 기차를 타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과 어때요?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역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거예요.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에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봐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야. 기적을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실력이 없고 광야에서는 조금 발전했다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뭐 큰일을 행하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이나 광야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일을 하시오. 근데 보세요. 애굽에서의 하나님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고 역사하셨어. 그럼 가나안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 여전히 역사하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고 응? 축복을 하시냐?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도 이제는 그 모든 그 통치의 영역이 더 커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재물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재물이 목표가 아니라 어떠한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은 뭐 축복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떠한 폭이 어때요?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결과적으로는 열방의 회복과 구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만 쓴다.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기뻐한다.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뭐 하려고? 이렇게 영역을 뭐 하라고요? 확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이 늘어났다. 어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잠언으로 가볼까요? 잠언 13장. 잠언 13장 22절. 참,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13장 22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13장, 잠언 13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 다시 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신기하죠?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이 각 자자손손에게 이렇게 쭉 내려간대요. 그런데 죄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를 위하여 쌓여? 의인을 위하여 쌓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보실 때 여기서 죄인들이 그냥 돈을 왕창 쌓아놨어. 재물이 막 쌓여있어. 먹을 게 쌓여있어. 무기가 쌓여있어. 하나님 보실 때 그 죄인들, 악한 자들이 쌓아놓은 걸 의인들한테 뭐 하길 원해요? 좀 옮기기를 원하신다. 그럼 돈이 돈다 그래. 돈이 왜 돈이야? 돈이 돈이니까 돈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큰일 났다. 이제는 돈 빼야 되겠다. 비트코인, 주식, 뭐 부동산 막다 뭐에 돈을 빼.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 돈이 또 나중에 또 어딘가로 또 가겠죠? 계속 이동하는 거야, 이동.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백신 회사. 얘네들은 1초에 200만 원씩 돈을 번대. 1초에. 1초에. 그러니까 가만히만 그냥 그 의사들 이렇게 이제 막 접종하잖아요. 한번 접종하면 나라에서 2만 원 준대요, 저기. 뭐 하루에 막 수십 명 접종하잖아. 지금요,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백신으로 다 가고 있어. 그쪽, 뭐, 키트라든지, 지금 뭐, 그 키트 만든 회사들은 지금 뭐, 몇백만 개가 지금 팔리고, 막. 돈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쌓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재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하여 가기를 원해요? 의인을 위하여 가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왜? 그것이 의인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 근데 걔네들이 다 우상숭배해. 걔네들이 다 지금 그걸로, 예? 우상숭배하고 지금 악한 짓만 하고 있어. 하나님 볼때 지금 그 땅에 좋은 거를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뭐 해주고 싶은 거야? 막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쌓아놓은 것이 의인의 손에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목적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재물을 가지면 그들이 영향력을 행세해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라는 건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것을 의인들에게 주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좋고 자기들의 개인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한번 따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오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제가 요즘에 그 개론을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단해요. 이 여인들이 치유받고 귀신 나가고 병 고침 받고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다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다닌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여인들이 뭐를 바쳐요? 자기의 재산을 바쳐 주님께. 바치기만 해? 예수님 따라다녀. 예수님 남자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이요 더 많이 따라다니고요. 남자들은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도망도 안 가고요. 남자들은 그냥 몸으로 와서 헌신하는데 여자들은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잘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의 유대 사적 흐름이 가부장적이잖아요.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성들의 입지가 어마어마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가지고 설교해도 몇 편을 할 수가 있어. 얼마나 여성들의 그 위치가 대단한지를. 그러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이 뭐힘 있는 자들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돕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약한 또 생각하지 못한 데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들이 쌓아놓은 것을 뭐 하기를 원하셔요? 의인에게로 옮기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잘 봐요. 이런 저를 보세요. 주여 나에게 재물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돼. 왜? 주님 보실 때 주고 싶어. 근데 네가 뭐가 아니야? 의인이 아니면 줄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옹교 집사님 맞아 안 맞아요? 응?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만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의인에게. 그 의인이라는 건 뭐야? 말씀에 듣고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 자.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나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복을 달라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걱정돼서 못 주는 거예요. 뭐 할까 봐? 엉뚱한 데 쓸까 봐. 또 하나님의 큰 뜻은 뭐예요? 죄인의 손에 있는 게 누구의 손에? 의인의 손으로 옮겨지는 건데 죄인의 손에서 죄인으로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물질로 따르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게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우리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모으는 죄인으로부터 그것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자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지혜죠? 지식이죠? 기쁨을 주시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죠. 그가 모아 쌓게. 그러니까 죄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쌓고 쌓고 쌓았어. 근데 그거를 뭐 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뭐가 한다? 주게 하신대. 할렐루야. 이거 성경의 약속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볼 때 얘는 의인이야 그랬잖아요. 노아가 뭐야? 하나님이 볼 때 얘는 의인이야. 아브라함도 의인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 쟤는 의인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라고 뭐 하면 돼요?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악한 자들이 쌓아놓은 것을 옮기게 하신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학계 2장 8절. 그냥 따라해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학계 2장 8절에 모든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금, 폐물과 의복과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갖고 나왔죠. 애굽 사람들이 쌓아놓은 온갖 좋은 것을 누가 갖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가 저도 다시 가고 싶은 게 그 박물관을 못 갔어. 선교만 하고 오니까 그 제대로 박물관 뭐 이런 쪽. 그 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있는,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 그것을요. 그 방,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전시를 못 해서 그 한 번 그 전시를 하는 그 기간이 한 2, 3년 된대요. 그 몇 년이 된대요. 그 전시를 하는데. 중국에서요. 그 대만이 나올 때요. 온갖 좋은 것을 뭐예요? 다 가지고 와. 그런데 폭격을 못해. 왜? 그 폭격하면 어떻게 돼? 그 금은 보화가 날아가잖아요.
폭격을 못해요, 폭격을. 여러분 아마 예를 들면은 뭐 제주도는 너무 아름다운 섬이니까 전쟁이라도 그쪽에는 웬만하면 폭격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 그런 하나님이 애굽을 떠날 때 유대인들에게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처음에 삼촌 집에 갈때 재산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빈털터리였어. 근데 그 라반이 아주 그냥 야곱을 여러 번 속였어. 일만 죽도록 시키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고생만 죽도록 시켰어.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라반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라반이 막다잘 되는 거야. 근데 그잘 되는 게요, 라반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야곱 때문에 내가 잘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갈면은 그곳이 어떻게 돼요? 잘 돼. 그래서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야곱이 도망가, 야곱이 이제 딴데 독립한다니까 라반이 가게 해, 못 가게 해? 못 가게. 왜? 쉽게 말하면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라반도 별볼 일이 없었는데 야곱이랑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부해진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 깨달은 거야. 이거 내가 한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야곱이 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하는 거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나중에는 조건을 얘기하죠.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준 축복이 이제 누구한테로 옮겨와요? 야곱에게로 옮겨와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는데 그 라반의 축복이 이제 다시 야곱에게로 어떻게 옮겨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 내가 뭐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뭐 수고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뭐하게 하신다? 이동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돈이 약한 자들에게 뭐 수백억 수천억 쌓였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것이 의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열방을 위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는 거기에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큰 축복이 나를 통해 뭐 하도록요? 통해지도록.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하도록요? 흘러가. 열방으로 흘러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확장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결과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건 뭐예요? 훈련이에요.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뭐 하는지, 신뢰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시험이야. 이것이 통과해야 돼. 이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믿으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평생 산 것이 아니라 40년을 지나니까 바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기적을 보이셨고 광야에서도 기적을 보이셨고
가나안에서도 기적을 보이십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에게 이동하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가나안은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 위대한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불을 이동해 주신 것처럼 악인들이 쌓아놓고 죄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옮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네.